안녕하세요. 수학교육과 김정아입니다. 지금부터 레포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의 흐름에 따라 간략히 한 것을 먼저 빠르게 넘어가면서 보고, 강의 목표였던 SVD, 정사각법, 공무선 행렬, PCA, 5차 역산법을 보고서에 써 있는 개념과 함께 저 나름대로 설명해 본 뒤, 저의 참여 기록, 동료평가, 프로젝트 제안, 그리고 느낀 점을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배운 개념을 간단하게 교환과 위키를 참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인 먼저 SVD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SVD는 고유값 분해가 기존의 정사각행렬, 대칭행렬, 대각화 가능한 것에 대한 조건이 붙는 고유값 분해를 우리가 임의행렬 A에 대해서 A의 트랜스포스를 이제 곱해주는 것으로써 대칭행렬을 만들면은 직교 대각화가 가능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 이제 고유값 분해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각각 왼쪽에 있는 U는 left singular vector, V의 열들은 right singular vector라 하고, 이 singular value는 A 트랜스포스 A에 나온 고유값들을 양의 제곱근 취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기존의 비가역행렬이었던 행렬 A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된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이 일반화된 역행렬을 통해서 비가역적인 행렬의 경우에도 최소 제곱해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경사각법 같은 경우에는 수치 최적화 방법으로 기울기 말 그대로 경사를 통해서 이제 낮은 쪽으로 계속 이제 하강을 하면서 극값에 이를 때까지 이걸 반복시키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적절한 학습률을 줘가지고 초기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 이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제 낮은 쪽으로 학습률만큼 이동해서 이제 위치를 바꾸고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또 바꾸고 해서 허용 오차까지 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를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공분산 행렬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확률병수 x와 y에 대해서 원래 공분산은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평균을 의미하는데, 이제 공분산 행렬은 확률변수 픽에 대해서 각 확률변수가 이제 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행렬로, 대각선 성분은 각 확률변수의 분산, 그리고 나머지들은 각 성분 간 공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PCA에서는 아래 보시면은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센터링된 데이터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x에다가 x 트랜스포스를 곱해주고 n분의 1 곱한 마치 흡사 특이값 분해에 사용된 아이디어 같은 형태로 이제 행렬을 만들어서 쉽게 이제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잘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성분 분석인 PCA가 있습니다. PCA는 이제 우리가 고차원의 데이터들을 이제 원 데이터의 분포에서 분산을 최대로 하는 주성분을 이제 기존의 변수를 선형 결합으로 조합하여 만들어낸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그 변수들로 기존의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게 하면서 더 적은 차원으로 설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아까 잠시 공분산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센터링한 다음에 이 센터링한 행렬을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특이값 분해되는 것처럼 특이값 분해에서 사용한 이제 행렬의 형태처럼 만들어서 n분의 1을 곱하는 것 n분의 1을 곱하여서 공분산 행렬을 이제 쉽게 구한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공분산 행렬에서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는, 그러니까 좀 퍼진 정도를 최대한 잘 이제 보여줘가지고 원 데이터의 분포를 유지하도록 하는 주성분을 찾을 건데,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서 이제 값을 구하다 보면은 람다 우리가 아까 이 고유값 이 행렬에 대해서 이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가장 큰 고유값과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주성분 첫 번째 주성분의 분산은 한마디로 그 공분산 행렬에서 가장 큰 고유값과 같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데이터 행렬 X에 대해서 X에다가 X 트랜스포스를 곱한 거를 이제 그이 X 트랜스포스 X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값 분해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행렬 데이터 행렬 X에 대해서 SVD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VD를 통해서 얻은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위 몇 퍼센트, 상위 일부를 선택을 하고 대응되는 열 벡터를 택하면서 좀더 이제 작아지는 SVD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트렁케티드 SVD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위 일부의 T 값을 선택하는 이제 SVD를 통해서 그 PCA는 차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차 역전법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의 이제 가중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 실제 관측하는 값의 오차를 이제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경사각법에 쓰인 느낌 개념처럼 이런 방식으로 학습률이 있어가지고 오차에 따라서 이제 점점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력층과 달리 은닉층 같은 경우에는 관측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출력층 어제 따로 우리가 뭔가를 오차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오차 역전법에서는 출력층에서 오차에 해당 값을 이제 우리가 가중치에 비례해서 역으로 전달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받은 오차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게 오차 역전파법이고 여러 층에 은닉층이 있더라도 똑같이 출력층에서부터 이제 오차를 이렇게 가져와서 차근차근 이제 가중치에 비례해가지고 전달이 되고 이 깊이가 이제 길면은 딥러닝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봤고 저는 이제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 중앙에서 말한 거는 패스하고 SVD 활용, 원리랑 흑점, 뭐 차원 축소의 필요성, 그리고 PCA의 활용을 받고, PCA랑 SVD 연관성, 그다음에 오차 역전파법을 통해서 오차가 바로 보이지 않는 은닉층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이제 약간 재밌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실습도 해보고, 정보도 이렇게 논문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증명도 해보고 하면서 했던 게 진짜 해봤던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의 이제 참여봄입니다. 저는 좀 약간 코멘트랑 정보 공유를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총 이제 73회를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 좀 많이 다른 뭔가 같이 이제 욕심에 복학한다면 욕심에 좀 같이 했던 게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변명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간고사보다 성실하게 못한 것 같아서 좀 자기평가에 대해서 좀 깎는 것으로 살짝을 자책하는 느낌으로 했고 동료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중간고사고 주로 제가 이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김가연 학우님이 좀 초반에
막 스스로 코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도 직접 특히 세이지 메스 코드가 이제 좀 이해하기가 개인적으로 저는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걸 활용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좀 많이 도움이 되었고 좋아 보였습니다. 덕분에 이제 R 언어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아서 눈에 안 들어왔는데 PC의 실습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비점은 제가 활발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참여 부분은 이건 이제 간단하게, 아이고,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여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된게 최근에 한 겁니다. 어디까지지? 다음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 과제를 제가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의 게시판에서 했던 거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제안서는 중앙수 때도 간단히 말했으니까 이제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르치거나 이제 학습할 때 핵심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 개념과 질문, 거기 걸리는 질문을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학생이 질문하는 게 그거랑 연관되어 있으면 그거를 먼저 답을 해주거나 그거를 이렇게 질문으로 유도해주고 만약에 학생이 좀 세부적인 거라든지 좀 사소한 거를 물어봤으면은 챗 GPT를 통해서 대화형 방식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웹 AI 조교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특히 이제 웹 API는 이제 저희가 세이지 코드나 챗GPT가 간단하게 이제 학습을 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언젠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써봤습니다. 자, 다음 기말고사 이거 PBL을 쓰면서 느낀 점을 이제 느낀 점 간단하게 서술하면은 8주간 활동으로 SVD 아까 경사강법 아까 설명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오늘 감회가 새롭고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확률통계학 등에서의 기초 지식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수학교육과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제 활용되는 부분, 사용되는 부분을 보는 게좀 흥미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복학한 다음에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약간 두 마리를 잡으려다 둘다 놓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찾아보고 구현해보고 서로 이제 코드 뭐잘 구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고 이제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좀 귀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이런 방식이 몸에 배지 않아서 습관처럼 안된것 같지만 이제 다른 강의를 들을 때도 이제 호기심 가지려 노력하고 이제 좀 같이 친구나 같이 듣는 사람 좀 조력자를 찾고 인터넷 계속 찾으면서 이런 활동을 한번 하면서 좀 몸에 버릇을 들여야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교수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